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법 컨텐츠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불어문법 한 번에 정리하기라는 새로운 컨텐츠를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독해 분석을 하면서 관련된 문법이 있으면은 같이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왔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영상이 그 독해 영상 자체가 조금 길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법을 한번 따로 정리하면 어떨까 싶어서 새로운 컨텐츠를 기획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관련되는 문법만 따로 찾아보실 때도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에 살펴본 문법을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첫 시간에 제 가정의 씨를 공부했었고 그 이후에 양보의 씨도 공부했었고 그다음에 허사의 느랑 빠를 생략하는 경우 그리고 또 전미래.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관사를 조금 맛보기로 살펴봤었죠. 이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따로 한번 문법 영상을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우선은 이제 다뤄보지 않은 문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롱디프를 가지고 왔어요. 제롱디프는 이제 번역이 안 되죠. 이런 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롱디프 Participe Present, 그 다음에 Adjective Verbal 이렇게 세 가지의 용법을 가져가 봤습니다. 요세 가지가 따로따로 배울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다 알겠는데 같이 놓고 보면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교재를 두 가지를 가지고서는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교재는 클레사에서 나온 Grammaire progressive du français. 요거 아마 파랑색 책으로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거의 입문서 같은 격인데, 이거는 그 시리즈 중에서 제일 높은 단계, perfectionnement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책은 제가 자주 가지고 오는 아슈트에서 나온 Nouvelle Grammaire du français입니다. 네. 요렇게 이제 두 권을 제가 주로 참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불어 공부를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있어서는 이렇게 고급 문법책을 한권 정도는 구비를 해두시는 편이 좋아요. 그 이제 초급이나 중급 정도 문법을 공부하시고 나면은 더 이상 문법 공부할 게뭐 있나, 남은 게뭐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문법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이제 안일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문법은 공부하다 보면은 점점 더 공부할 게 많은 부분이 바로 이 문법이에요. 그래서 고급 문법책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보통 초급이나 중급 정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냐면 해당 문법의 원칙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기본 원칙.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부분은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문제는 항상 문법이라는 것은 언어라는 것은 예외가 있잖아요. 그 예외가 항상 우리를 제일 미치게 하는 거고 예외 때문에 항상 문제가 많은 건데 그 예외적인 설명이 보통 이런 고급 문법책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두 마디로 짧게 들어 있는데 그게 들어 있고 안 들어 있고에 따라서 우리가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하실 분들이라면은 고급 문법책은 꼭 한두 번 정도는 구비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 문법 공부를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이제 이거는 아쉐트사에서 나온 누벨감의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두 권을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같은 문법인데 당연히 똑같이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요. 약간의 이제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고 또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서로 두 권이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두 권을 다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아쉐트사에서 나온 누벨 반미앙에서는 이 딱디시프라는 단원 자체에서 크게 지금 세 가지 용법을 다 한꺼번에 다루고 있어요. 그렇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렇다는 의미는 결국에는 이 지금 오늘 배우려고 하는 세 가지 용법이 하나의 그룹으로 묶일 수 있는 그러한 용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 부분을 유념하시면서 오늘 문법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Le participe est un mot d'un personnel. Il peut avoir la valeur d'un verbe ou d'un adjectif. 네, 그래서 뭐래요? 비인칭이라는 거죠.
이 자체로는 지금 빡티시넬로 쓰이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아시트사에서는, 빡티시피라는 거는 동사의 가치를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형용사적 가치를 가질 수도 있다. 라는 거죠. 동사처럼 쓰일 수도 있고, 형용사처럼 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이제 물론 빡티시프레성이나 빡티시빠시 이렇게 과거랑 현재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떻게 만드느냐겠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통 다른 문법책에도 많이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은 공중애정에서 누의 공중애정에다가 아엔때를 붙이는 것이 빡티시프레성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로 어려울 것이 없고 예외적으로 이제 항상 이제 예외적인 단어들이 항상 있죠. 그 단어가 대표적인 게요세 가지인데 에트랑 아부아랑 사부아는 이렇게 변합니다. 에떤 그리고 에이형 사셔 네, 이렇게 변한다는 거를 아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쓰이냐 용법이 중요하겠죠. 이 지금 아시트사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Son emploi est essentiellement réservé à l'écrit. 일단 기본적으로 문어체에서 많이 쓰이는 거예요. 문어체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글쓰기 할 때는 이렇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늘상 다루고 있는 기사에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오늘 이 빡티시프레성이랑 제공지표를 가지고 온 겁니다. 네, 그 설명 한번 읽어보면은 Il se rapporte à un nom ou un pronom, mais il est invariable. 어떤 거랑 관련이 있냐면은 명사나 아니면 대명사, 주절의 명사나 아니면은 바로 앞에 있는 명사, 바로 뒤에 있는 명사랑 관련이 있어요. 대명사나 명사.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invariable, 변하지가 않아요. 빡티시프레성은 성수일체를 시키는 그런 문법이 아니고 항상 변하지 않고 같은 모양을 유지를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점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먼저 스포일러를 잠깐 하면은 제일 마지막에 지금 나올 adjective verbal 같은 경우는 성수일체를 시켜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빡티시프레성이랑은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설명을 읽어보면은 Il n'a pas de valeur temporelle propre. Il prend celle du verbe principal. 뭐래요? 이 자체로는 그 어떤 시제라고 할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이 자체로는 시제라는 의미가 없고, 대신에 주절의 시제랑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실 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Voulons bronzer esmer de la crème. 뭐래요? 태닝을 하고 싶어서 지금 선탠크림을, 태닝크림을 바르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현재 시제에 맞춰서 이 빡티시프레성도 해석을 하는 거죠. 만약에 과거였다면은 Voulons bronzer esmer de la crème. 태닝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녀는 지금 태닝크림 발랐다라는 거겠죠. 요거는 자체로는 시제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주절의 시제랑 자연스럽게 같이 가면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이제 늘빠 해가지고는 부정으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타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늘에서 있었다라는 거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마 이제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이제 다양한, 그래서 어떻게 쓰이는지 용법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로 설명을 보면은 Il peut avoir la valeur d'une subordonnée relative. 가장 이제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어떤 거냐면은 끼랑 합쳐졌다는 거죠. 끼 플러스 동사에 동사가 생략된 것 같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es personnes ayant un ticket bleu doivent se présenter au contrôle.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끼 ont un ticket bleu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ticket bleu라는 걸 가진 사람들은 뭐 지금 검사하는 곳으로 와주세요. 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une fillette portant un énorme bouquet s'avança vers le président. 굉장히 엄청 커다란 부케를 가지고 있는 여자아이가 대통령에게로 다가섰다 라는 거겠죠? 여기서도 끼뻑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고 잠깐 살펴볼 거는 여기서도 지금 이 주절의 시제 스프레성 아 여기죠? 두아부죠? 스프레성 때 두아 스프레성 때 시제와
여기 해석할 때의 그 시제, 그다음에 요거의 시제와 기법 때 반가거스 쪽에서는 시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위버거던 헤세 콩스텅시엘 이렇게 상황적으로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시를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운데. Ne sachant pas comment vous joindre, je n'ai pas pu vous prévenir de mon retour. 당신하고 어떻게 연락할지를 몰라서 내가 돌아오는 거를 미리 알려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건데, 결국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로 해석하는 거예요. cause. 그러니까 결국에는 comme je ne savais pas comment vous joindre, je n'ai pas pu vous prévenir de mon retour. 뭐랑 같은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문장을 보시면 répondant aux questions des journalistes, le ministre a confirmé qu'il se rendrait en Russie prochainement. 그러니까 조만간 그 러시아에 갈 것이라고 장관이 확인을 해준 거죠. 언제? répondant aux questions des journalistes. 그 기자들의 질문 답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해석은 몸을 하면서라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언제 그런 말 했다라는 거예요? quand il a répondu. 이거에 답변하는 순간에 그렇게 얘기를 확인해줬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수버거던의 실공스턴시에로 쓰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부분이 또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은 느디트바 해가지고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표현이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하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먼저 이거부터 읽어볼게요. Étant absent tout le week-end, je n'ai pas pu être prévenu. 주말 뭐 내내 뭐 내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서 미리 통지를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지금 주말 내내 없었던 주체는 누구냐면은 나예요, 나. You. 그런데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은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Étant absent tout le week-end, ils n'ont pas pu me prévenir. 뭔가 우리나라 말은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해가 돼요, 뭔가. 내가 없었으니까 그들이 나에게 그렇게 알려주지 못했구나. 근데 문법적으로 따져보면은 문제가 되는 이유가 이 애떤 압성이 어디에 걸리는 거냐면은 이 바로 일, 여기 대명사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말 동안에 없었던 사람이 그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이제 글쓰기 할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곡지를 보시면은 Dans la subordonnée participale, le participe présent a son sujet propre.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이 지금 participe présent이 나오는 구가 하나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어를 따로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절의 주어 상관없이 이 participle présent의 주어를 따로 가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la subordonnée généralement en tête de phrase est séparée du reste de la phrase par une virgule. Elle exprime essentiellement une cause. 보통 이제 이렇게 중심 주절의 앞에 위치를 한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뭐래요? 이유를 나타낼 때 주로 많이 쓰인다는 거죠. 예시를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La neige n'arrêtant pas de tomber, la circulation était très difficile. 눈이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려서 교통이 계속 굉장히 혼잡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레똥에 걸리는 건 la neige라는 거고, la circulation, 이거 지금 이 주절의 주어랑 participe présent의 주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 명사가 다른 거죠. 네, 그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밑에 예시를 보시면 Tous les hôtels du centre de la ville affichent un complet. Nous avons dû en chercher un à la périphérie. 그 중심가에 있는 호텔이 다꽉 차가지고는 도심 외곽 쪽에서 호텔을 구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다 보시면은 다 이유로 뭐뭐 했기 때문에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이 아쉐트사에서 그러면은, 제홍디프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볼게요.
레옹디프는 파르티시피성에 엉을 붙인 거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e géondif est beaucoup plus fréquent dans la langue courante que le participe présent. 아까 participe présent 같은 경우는 쓰기에 많이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le géondif는 이제 말할 때도 회화체에서도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냐면은 il s'emploie avec un autre verbe pour indiquer la simultanéité de deux actions faites par le même sujet. même sujet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주절의 주어랑 같이 갑니다. 제홍디프는 엉이 항상 같이 오는 게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주절의 주어가 항상 이 제홍디프에 걸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용법을 먼저 살펴보시면은 가장 많이 쓰인 것 중에 하나는 르똥이에요. 르똥.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라는 거고, 뭐뭐 할때 아니면 뭐뭐 하는 동안에 이런 뜻을 쓰이는데, Mercredi, en sortant de la bibliothèque, j'ai rencontré deux camarades d'université. 수요일에 도서관에서 나서면서 두 명의 대학 동기를 만났다는 거죠. Au moment où je sortais. 내가 나서는 순간에. 그리고 또 어떻게 쓰일 수가 있냐면, Elle aime travailler en écoutant de la musique. 그녀는 뭘 좋아해요? 노래를 들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르똥을 쓸 때는 뭐뭐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 이제 그 기간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는 뚜를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뚜똥 에뚜똥 아니면 뚜똥 주렁 이런 식으로 뚜똥 어쩌고 이렇게 쓰이는 거를 자주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좀더 강조하는 의미로 쓸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똑같은 문장인데, 엘렌 카바의 투턴의 쿠톤 둘러 뮤직. 조금 더 강조하는 그런 기분이 나요. 네.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먼저, 이 부분도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En fermant la porte, j'ai entendu le téléphone sonner. 문을 닫으면서, 문 닫는 순간에 전화가 울리는 걸 들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쓰면 안 되는 방식이 이거예요. En fermant la porte, le téléphone a sonné. 이것도 머릿속으로 자연스럽게 해석이 돼요. 그런데 문법적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쓰는 경우에 있어서 En fermant la porte, le téléphone a sonné 하면은 En fermant 하는 주체가 le téléphone이에요. 제공디프는 주절의 주어가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전화가 문을 닫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되는 거고 항상 내가 들은 거고 내가 문 닫은 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제홍디프랑 파르티시피성의 차이를 한번 알아볼 때가 왔는데 이 부분인데요. J'ai aperçu Paul sortant du métro라는 문장하고 J'ai aperçu Paul en sortant du métro라는 문장이 있었을 때이 문장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지금 누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여기서는 볼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파르티시피성은 바로 앞에 있는 명사에 걸립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나서는 볼을 내가 본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 문장은 J'ai aperçu Paul en sortant du métro. 지하철에서 나서는 주체는 지금 여기서는 제홍디스기 때문에 주절의 주어인 주에 걸리는 거죠. 내가 지하철에서 나가면서 볼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엉을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의미 차이가 확 달라지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제홍디프는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르똥을 쓰이는데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용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또 중요한 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아까처럼 이유가 나옵니다. La cause. L'enfant a pris froid en sortant sans bonnet ni écharpe. 감기에 걸렸는데 아이가 왜 감기에 걸렸냐면은 모자도 안 쓰고 스카프도 안 하고 나갔으니까 감기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으로는 다른 용법으로는 la manière. 어떤 뭘 하는 방법, 방식을 표현할 때도 제홍디프를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두 번째 예시를 보실게요. Luc s'est mis en colère. Il est parti en claquant la porte. Luc이 굉장히 화가 나서
문을 쾅 닫으면서 나갔다는 거죠. 쾅 닫으면서 뭔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 방식을 얘기할 때도 제홍지수를 씁니다. 그 다음에는 꽁디시옹도 있어요. 꽁디시옹은 이것도 예시를 보시면은 On arrivant de bonne heure le premier jour de solde, vous ferez de bonnes affaires. 그 솔드 세일하는 첫날에 제 시간에 잘 도착을 하면은 뭐 굉장히 de bonnes affaires 많이 이제 이득을 볼수 있다는 거겠죠. 여기서는 뭐뭐 하면은 시처럼 쓰인 거예요. 가정처럼 쓰인 거죠. 꽁디시옹을 쓰인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또 어떤 용법이 있냐면 로포지시옹. 약간 양보절 같은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은 tout en travaillant beaucoup pour ses examens, il fait souvent la fête.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은 시험 때문에 시험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도 파티도 자주 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로포지시옹의 의미로 쓰일 때는 항상 이제 뚜가 같이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뚜똥 뭐뭐뭐. 그러니까 뚜가 쓰였을 때 뚜똥 하면서 제공지표가 쓰이면은 뭔가 그 기간을 강조하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양보절로 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다 별표 쳐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제홍지수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뜻으로 해석이 될수 있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지는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읽는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큰 그림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adjective verb를 볼게요. 여기 이제 누베가미아에서는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제티브 베가발은 결론적으로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형용사예요. 동사인데 형용사처럼 쓰이는 것. 근데 모습이 파티시플성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Certains participes présents sont devenus des adjectifs verbaux. Ils s'accordent avec le nom auquel ils se rapportent. 이거는 지금 형용사처럼 쓰이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아까 멘트를 설명드린 것처럼 앞에 있는 명사의 성수일치를 시켜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Diligence intéressante, une rue très passante, une entrée payante, des personnes bien portantes.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성수일치 시켜주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한번 지금 participe présent이랑 adjective verbal을 비교를 해보면 Elle mène une vie fatigante. 여기서는 지금 adjective verbal을 쓰인 거죠. 그녀는 어때요?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adjective verb으로 쓰인 거고, ce traitement médical la fatiguant beaucoup, elle a dû arrêter de travailler. 이 지금 뭐 약물 치료가 그녀를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기 때문에 피곤하게 만들어서 그녀는 일을 그만뒀어야 됐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fatiguant이라는 거는 지금 목적어가 오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participe présent은 동사적인 용법으로 쓰인 거기 때문에 목적어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동사 자체가 목적으로 가지고 오는 거라면 그래서 콘스 트레트먼 라파티 그 박티스 프리덤을 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음을 보시고 이 부분은 이제 다음번 책인 그 끌레사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아쉐트사에서 나온 설명을 본 거고 끌레사에서는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똑같이 여기서는 이제 제롱디프 문도 설명을 하고 있네요. 제롱디프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On l'emploie quand le sujet de deux verbes est le même pour exprimer. 아까 앞에 설명은 이제 제롱디프는 주절의 주어를 가지고 간다. 주절의 주어랑 같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주어가 두 가지 동사를 가지고 갈 때, 하나의 주어가 두 가지 동사를 가지고 갈 때. 결론적으로 똑같은 말인 거죠.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다르게 설명을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용법들이 있냐면은 동일성을 나타내거나 뭐뭐 할 때라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라만이 뭐뭐 하는 방식 아니면 조건. 네, 아까 살펴본 것들이 또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형식은 언플리스 파티시플 회정을 쓰이는 거고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On n'emploie pas le gérondif si les sujets ne sont pas identiques. 주절의 주어랑 다르면은 다르게 써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La police l'a arrêté quand il passait la frontière. 그래서 경찰이 그를 잡았는데 언제 잡았냐면은 그 국경을 넘어가는
글을 잡았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러한 문장을 La police, la arrête, en passant la frontière라고 쓸수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엉파성의 주체가 La police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안살법은 그 끌레사에, 아니, 아시트 사에서는 없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Lorsqu'il y a deux actions, seules celles qui expriment la manière peuvent être au jargon des femmes. 동사가 두개 나올 때 그러면 어떤 거를 제공디프로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뭐냐면은 그럴 때는 어떤 방식, 방법을 나타내는 것만이 제공디프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예문을 보시면 Elle s'est coupée en ouvrant la boîte de conserve. 그 통조림 캠을 따다가 다쳤대요. 뭐 손을 비었거나 그랬겠죠? 근데 이러한 문장을 Elle a ouvert la boîte en se coupant이라고 할수 없다는 거죠. 지금 이 통조림 캔을 여는 행위, 그 행위를 하는 동사가 제로디프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예외적인 게 나오는데 On n'emploie pas le gérondif avec le verbe passer. passer 동사랑은 제로디프를 안 쓴대요. 그래서 Il a passé la nuit à travailler라고 써야지 Il a passé la nuit en travaillant. 이라고 쓸수 없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아까 앞에 살짝 넘어갔는데 아쉐트 사에서 나왔습니다. 아쉐트 사에서도 보시면은 여기 부분에 나왔었거든요. 여기 부분에 보면은 j'ai passé un an à apprendre le français. passé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써야 되지. j'ai passé un an en apprenant le français라고 제공되어 쓸수 없다고 나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제롱디프를 살펴본 거고 파티시페이션을 볼게요. 지금 클래사에서 파티시페이션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조금 더 이제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네요. Le participe présent exprime surtout un état, une caractéristique. 어떤 용법을 쓰이냐면은 어떤 상태나 특징 그런 거를 설명할 쓴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홀라티브 키 어쩌고 그 어쩌고 쓸 수가 있는 거고 중요한 점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보면은 nous recherchons une babysitter habitant le quartier 같은 뜻은 결국에는 qui habite le quartier. 우리는 지금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우리 동네에 사는 베이비시터를 찾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제롱디프랑 파티시페이성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 Je l'ai vu en traversant la rue. 여기서는 지금 길을 건너는 사람이 나인 거죠. 알수 있겠죠. 주에 걸리는 거고 제목이 보니까 여기서는 Je l'ai vu traversant la rue sans regarder. 여기서는 지금 traverse 하는 주제가 바로 요거죠. 누구 그인지 그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레에 걸리는 거죠. Le, c'est lui qui traverse. 네.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해서 보시면은. 회화체에서는 이제 파티시페이션 많이 안 쓰고 대신에 그냥 끼로 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파티시페이션 보통 이제 쓰기에 많이 쓰이는 문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 다음에 이 지금 끌레사에서는 아젝티브 베어발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adjective verbal은 이제 형용사 용법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성수일치를 시켜줘야 되는 용법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participe présent으로 쓰일 때랑 adjective verbal을 쓰일 때 같은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모양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을 지금 여기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q, u, 으에 아니면은 쥐에 으에 이렇게 끝나는 동사들 있죠? 꾸미니께, 포부께, 빠찌게 이런 동사들 이런 동사들은 파티시페이션으로 바뀔 때는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아젝티브 베어발로 바뀔 때는 이렇게 바뀌어요. 지금 유가 빠진 거죠. 위가 빠지고 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쎄로 바뀌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On voit de plus en plus de gens communiquant par SMS.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SMS로 이렇게 소통하는 거를 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Nous voudrions des chambres communicantes. 이거는 지금 communicantes가
샤워복을 꾸며주는 거죠. 이거는 그방 중에서 이렇게 서로 통하는 방 있죠. 호텔 같은 경우에 이제 서로 이제 문 열면은 서로 통하는 방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두 번째 예시를 보시면 J'aime les émissions de télé provoquant des débats. 나는 어떤 TV 프로그램을 좋아해요? 그 뭔가 논쟁을 이제 많이 부추기는 그런 이제 많이 논의 토론을 많이 할수 있게 만드는 그런 프로를 좋아합니다. 라는 거고. J'adore les femmes provocantes. provocantes는 지금 les femmes 꾸며주는 거죠. 나는 어떤 여자를 좋아해요? 굉장히 뭔가 도발적인 그런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죠. 응? 그리고 또 예시를 보시면, On m'a interdit les travaux fatigant les yeux. 그 눈을 피로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금지했다라는 거죠. 지금 뭔가 눈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Enseigner aux enfants est une activité fatigante. 아이를 가르치는 일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 살펴보시면은, 파티시피성 같은 경우는 동사적인 용법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목적어나 아니면은 목적 보어가 같이 따라옵니다. 파티게 레지오라든지, 포복게 레바라든지. 그런데, 아젝티브 명화발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기 때문에, 목적어라는 게 없죠. 목적어를 꾸며주는 거죠. 이 뒤에 이 동사가 동사적으로 쓰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뒤에서 뭐 다른 게볼 수가 없겠죠. 네. 그런 식으로 아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예외적인 것들이 있는데, 쇼깨 같은 경우는 쇼꽝, 쇼꽝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트라픽이라는 동사가 있거든요. 트라픽 동사는 뭔가 이제 밀거래하는 그런 동사인데, 이것도 트라픽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런 건 이제 예외적인 것들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파티시피성 무조건 ing으로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일부 이제 파티시피성이 이제 adjective 명사발로 쓰일 수도 있는 건데, 그랬을 때 동사에 따라서 끝나는 어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무조건 파티시피성은 ing으로 끝나야 되는 거고, adjective 명사발 중에서는 ing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나 이제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이런 동사가 나올 때마다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여기서도 한번 읽어보시겠지만은 지금 이 부분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고 읽어보신 다음에 나중에 이런 동사가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따로 공부를 꼭 필히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끝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래서 제롱 디프랑 파티시피성, 아젝티브 명사발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는데, 제롱 디프는 결론적으로는 항상 엉을 가지고 오는 거고, 엉 플러스 이제 파티시피성으로 가는 건데, 항상 주절의 주어랑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티시피성 같은 경우는 공식애정이 이제 누의 공식애정에서 아엔테를 붙이는 건데, 그거는 주절의 주어랑 상관없이 주절 주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고 명사나 대명사 그 이제 가까이 있는 명사나 대명사를 꾸며준다는 거죠. 그거랑 관계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adjective 명사발 같은 경우는 모양은 뭔가 비슷하지만은 완전히 다른 게이두 가지는 동사적인 용법을 쓰이지만은 요거는 형용사적 용법을 쓰이기 때문에 항상 꾸며주는 명사에 성수일치를 시켜야 한다. 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봤고 보통 이제 제롱 디프 같은 경우나 파티시피성을 이제 뭐뭐 하면서라는 그런 동시성으로만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시성 용법 이외에 이유나 아니면은 뭐 콘디션, 오포지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더 짚고 넘어가시면은 나중에 독해를 하실 때더 이제 헷갈리지 않고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확실하게 아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문법 콘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